여러분은 학교의 7대 불가사의라는 것을 기억하고 있는가? 학교에 관련된 7가지의 괴담이 있고 그 7가지를 모두 알게 되면 죽음을 맞이한다는 어릴 적에 유행 같은 이야기였다. 물론 내가 다녔던 초등학교에도 7대 불가사의가 있었다. 하지만 대부분은 별로 진지하게 생각할 가치도 없었고 다른 학교에도 돌아다니는 이야기일 뿐이었다. 밤에 화장실 네 번째 칸에 들어가면 귀신이 나온다거나 과학실의 인체 모형이 밤마다 학교를 돌아다닌다거나 교장실 앞 동상이 밤 12시만 되면 운동장을 뛰어다닌다는 것, 이런 것들 말이다. 하지만 우리 학교에는 딱 하나 독특한 불가사의가 있었다. 그것이 지금부터 이야기하려는 암실에 관한 것이다. 난 오랜 세월이 지난 지금도 이 사건이 트라우마로 남아 아직도 어두운 방에서는 좀 채 잠을 청할 수가 없다. 하지만 그 암실이라는 것은 생각보다 훨씬 간결한 이야기였다. 오후 3시 35분에 암실 안에서 노크하는 소리가 들려온다. 만약 그 소리에 반응해서 이쪽에서도 노크를 한다면 암실 안으로 질질 끌려 들어가고 만다. 물론 여기에는 얽힌 뒷이야기가 있었다. 아직 체벌이 당연한 것처럼 취급될 무렵 우리 학교에는 엄하기로 소문난 T라는 선생님이 계셨다고 한다. 그 T 선생님은 수업 중에 아이들이 떠들거나 장난을 치면 어느 방에 아이들을 가두곤 했었다. 그 방은 특수하게 만들어진 암실로서 창문 하나 없는 데다가 문 역시 유리창 하나 없는 철문이었다. 게다가 밖에서 잠그면 안에서는 열 방법이 없어서 아이가 안에 갇히면 밖에서 문을 열어주지 않는 한 나갈 방법이 없었다고 한다. 거기에 더해 불을 켜는 스위치도 방 밖에 있었기 때문에 안에 갇힌 아이는 완전한 어둠 속에 방치되는 것이었다. 분명 초등학생에게는 너무나도 가혹한 벌이었으리라. 그러던 어느 날, T 선생님이 혼을 낸 아이 중 어두운 곳을 두려워하는 사내 아이가 있었다. T 선생님은 여느 때처럼 이 아이를 암실에 가두려고 했지만 소녀는 미친 듯이 날뛰며 안에 들어가길 거부했기에 좀처럼 쉽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T 선생님은 아이를 방에 밀어넣고 문을 잠궈버렸다. 안쪽에서는 문을 격렬하게 두드리는 소리가 울려 퍼졌다. 하지만 T 선생님은 그대로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교실로 돌아갔다고 한다. 시간이 지나 T 선생님이 암실의 문을 열었을 때 방 중앙에는 소년이 싸늘한 시신이 되어 누워있었다. 소년은 쇼크 때문에 구토를 했고 토사물에 목이 막혀 질식한 나머지 숨을 거두었던 것이다. 당연히 소년의 부모님은 학교에 격렬한 항의를 했고 T 선생님은 사직서를 제출하고 교직에서 물러났다. T 선생님의 사직 후 학교에서는 그 암실의 사용을 금지했다. 아이들은 물론이고 선생님들조차 기분 나빠하며 접근조차 하지 않으려 했다. 이윽고 그 방의 존재마저 잊혀져갈 무렵 어느 날부터인가 그 방에서 참기 힘들 정도로 역겨운 냄새가 풍겨오기 시작했다. T 선생님과 그 방에 얽힌 사연을 알고 있는 몇몇 교직원들은 설마 하는 생각에 아이들이 모두 집에 돌아간 뒤 방문을 열어보았다. 아니나 다를까 방 안에는 천장에 목을 맨 채 썩어가고 있는 T 선생님의 시체가 있었다. 바닥에는 유서가 떨어져 있었다. 자살이었다. 하지만 단 한 가지 무척이나 기묘한 점이 있었다. 원래 그 방은 밖에서 문을 잠그는 방식이라 일단 안에 들어가면 문을 잠글 수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은 굳게 잠겨 있었던 것이다. 기묘한 자살 사건의 여파가 채 가시기도 전에 이번엔 학교 안에서 기분 나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정해진 시간만 되면 그 방 안에 맹렬한 기세로 누군가가 문을 두드린다. 게다가 이 소문은 실제로 아이들뿐만 아니라 선생님이나 사무원들 사이에서도 직접 체험한 사람이 있었던 것이다.
특히 암실 있는 1층에서 휴게실을 이용하는 사무원들은 이 소문 때문에 다들 겁에 질려 있을 정도였다. 그리고 마침내 찾아온 어느 날 희생자가 나오고 말았다. 학교 안에서 호련이 A라는 아이가 자취를 감췄다. 그리고 한 시간 뒤 그 아이는 온몸을 떨면서 암실 안에서 앉아있는 채로 발견되었다. 몇 분 뒤 그 아이의 심장은 멎었고 온몸에서는 심한 썩은 애가 풍겼다고 했다. 그날 이후로 아이들 사이에서는 그 방에는 죽은 아이가 갇혔던 3시 35분이 되면 문을 미친 듯이 두드린다는 소리가 난다고 그 소문이 났다. 거기에 대고 무심코 노크를 했다간 안으로 질질 끌려 들어가서 갇혀 죽는다는 얘기였다. 이 소문이 퍼지게 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세월은 흘러가 내가 초등학교에 다닐 무렵이었다. 하지만 암실은 이미 내가 초등학교에 다닐 입학할 무렵엔 존재하지 않는 방이었다. 딱히 방이 해체되거나 철거된 것은 아니었다. 다만 암실의 문이 있었으리라고 생각되는 곳에 콘크리트가 잔뜩 칠해져서 벽같이 되어 있었던 것이다. 물론 학교 안내도 그런 같은 곳에는 암실의 존재 따윈 기록되어 있지 않았다. 말 그대로 존재하지 않은 방인 셈이었다. 모르는 사람이 본다면 방이 있었다고는 생각할 수조차 없는 단순한 벽에 불과했다. 하지만 자세히 보면 분명히 벽에는 무늬 자체가 남아있었고 그래서 학생들에게 소문이 자자했다. 그리고 존재하지 않는 방의 정체를 밝히자는 터무니없는 제안을 해온 것은 괴짜라고밖에 할 수 없는 내 친구였다.